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가결 결과가 나오자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부결을 기대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과를 접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30여 명에 이르는 민주당의 이른바 수박으로 일컬어지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은 가론유다보다 더한 증오와 지탄을 지지자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가결이 확정된 순간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국민의힘에 유리할 게 없다는 내부 기류도 감지된다. 즉, 지금 가결됐다고 박수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이재명 방탄이라는 방탄조끼 무기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총선 대비 대대적인 방향과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수도권 출마 준비 중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했다. 그토록 외쳐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루어졌지만 국민의힘 내 고심은 더욱 짙어질 분위기다. 1년 넘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방탄 정당을 앞세워 전국을 이끌어온 국민의힘이 이제 반사 이익에서 벗어나 집권 여당으로서 온전히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내용이 금세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혹 새로 구성될 민주당 지도부가 총선 전 중도 수도권 무당층을 흡수할까 경계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과 당 논평 등 메시지엔 이 대표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재명 방탄 기조를 내년 총선까지 적용해 반민주당 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하고 중도 무당층을 끌어당길 방침이었다. 최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인재 영입한 것 또한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한 가결로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의 민주당조차 그동안 지지율 면에서 압도하지 못했는데 변화를 내건 새로운 민주당 체제와의 대결에선 더욱 열세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안이 가결되는 순간 환한 표정을 지으며 오케이를 들어보였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다행이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당장 오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행여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곧바로 반격에 나설 것이라며 그 경우 우리가 수세에 몰릴 수도 있어서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또한 호재라고 볼 수 없다는 기류도 있다.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꾸리게 되면 야당이 쇄신 이미지를 가져가 여당이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적으로 규정할 명분이 사라져버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이자 국민의힘의 위기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민주당이 법안을 내놓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해임 건의안 무시해버리고 장관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지고 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입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꼼짝을 못했다면서 이제 가결을 계기로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졌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대표를 만나주지도 않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대화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이 치부하면서 거부권도 행사하면서 끌고 온 것이라며 적이 사라진 공간에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적으로 규정할 명분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민주당을 뭐로 때릴 건가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111석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공천을 답보받을 수 없다.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할 검찰 출신들이 대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김건희 측근들이 줄줄이 줄서기를 하고 있어 대거 물갈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방탄 정치 끝, 정치 혁신의 시작이라며 국민의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 역시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맞붙어야 한다며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라고 꼬집었다. 반 이재명과 이념 전쟁으로 설정되어 있던 총선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선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중도무당층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당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들이 이재명 리스크가 해소된 민주당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로지 직진만 고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반 이재명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갈 계획이다. 그 일을 해줄 자신의 호위 부대를 대거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들로 발탁할 계획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급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출마 의사와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전희경 정무1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관급 총선 출마 수요 등을 파악했는데 행정관급 이상에서만 30명 정도가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약 150명의 행정관급 직원 가운데 30명가량이 총선 출마 의사와 희망 지역을 밝힌 것이다. 오는 11월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총선 출마 준비가 본격화될 것인데 대부분 꽂아넣기 방식으로 지난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들을 탈탈 털었던 그 방식으로 경쟁 후보들을 잠재워버릴 것이 자명하다. 그 이유는 이들 행정관급들의 출마 동력을 전두지휘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브레인이자 각종 리스크를 점검관리하는 법률비서관실의 젊은 참모들로 가득 찬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검찰의 캐비닛을 이용하여 상대 후보들을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최지우 전 행정관과 김찬영 행정관과 함께 총선 출마를 준비 중에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총선 차출에 대해 국민의힘 의석수를 상당히 줄이고 총선에 패배하는 데 오히려 기여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받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본선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용산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 나와서 마지막 총선에서는 용산 이력을 지우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만큼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 자신들만 모른다는 것이다.